안녕하세요. 소비가 투피디입니다. 사실 여름하면 바다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는 서해 바다 세 곳을 소개해드렸는데 서해만 소개해드리면 아쉬울 것 같아서 동해로 왔습니다. 이번에 각 지자체에서 인적이 드문 해변을 공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동해 해변 네 곳을 한번 직접 와봐서 과연 인적이 드문데도 괜찮은지 아니면 정말 별로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는 것인지를 직접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리스트엔 없지만 제가 추천하는 감추 해변입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기찻길을 지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괴석들이 가득한 해변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입장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감추해변은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은데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해조류의 짠내가 가득히 풍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기암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요. 가는 중간이 쉽지만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괴석들을 지나가면 감추해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괴석들이 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저는 이곳이 제일 좋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안 절벽의 모습도 굉장히 장관인데요. 감추해변의 또 다른 감상 포인트입니다. 평평한 돌들이 있어갖고 휴식을 취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는 절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감추사에 가면은 감추해변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 느낌이 들어왔고 동해의 아주 깨끗한 물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방문객들이 정말 적다면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곳은 바로 이 감추해변이었습니다. 여기는 복분리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옆에 하조대가 있습니다. 하조대는 제가 저번에 동해바다 겨울에 소개해드렸던 곳인데요. 하지만 여기는 정말 인적이 드물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도착해왔을 때 여기서 본 곳은 첫 번째는 여기는 캠핑하기 좋은 곳이다. 사실 주변에 즐길 것들이 별로 없어요. 뭐 전망대라든지 보통 강릉 해변에 이런 데 괴석이 있어갖고 또 그런 포인트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이 모래사장도 사실 평평하지 않고 약간 경사가 있어서 다니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 뒤에 야영장이랑 캠핑장이 정말 잘 되어 있어갖고 사람 인적이 없는 곳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제격인 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해송들과 함께 캠핑도 즐기고 이 앞에 나와서 바다도 즐기고 원 플러스 원의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천해변입니다. 이곳은 저 뒤 보이시나요? 경포해변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 정말 깜짝 놀란 게 잘 안 알려진 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평일 오전인데도 카라반이랑 야영이랑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게 캠핑족들 특히 카라반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카라반을 댈 수가 있어서 그 점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모래가 확실히 복분리 해수변보다는 굵어요. 그래서 걸어 다닐 때 조금 발이 아픕니다. 그런 점이 있고 시원함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훨씬 더 시원해요. 왜냐하면 더 튀어 있기 때문에 더 시원한 게 아닌가 하고 그냥 개인적인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천해변은 이 길 보이세요 지금? 와 굉장히 멋지게 길을 만들어 놨죠. 이 뒤에 이렇게 해송을 가운데로 딱 지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놨고 사천해변과 함께 이 부분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이 건너편에 공사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 공사 소리가 파도 소리가 있지만 공사 소리도 섞여 들린다는 거 단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은 노봉 해수욕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정말 너무도 조용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구가 어디인지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이 자연적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등장하는 노봉 해수욕장은 사람들이 가장 해수욕을 많이 즐기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노봉 해수욕장은 앞서 말했듯이 정말 조용한 해변이었는데요. 오로지 파도 소리와 새소리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갔던 해변 중에 방문객도 가장 적었었습니다. 사실 조용하다는 특징 이외에는 큰 특징은 없는 곳이었어요. 해변에 소박한 기암들이 있었지만 크게 즐길 거리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봉 해수욕장은 정말 난 사람 없는 해변에 가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은 즐길 거리는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가 명확히 있어야 메리트가 있는 게 인적이 드문 해변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은 아직도 차가워요.